안녕하세요. 조강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통기타 사기 혹은 사기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커뮤니티를 보시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고 뭐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.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.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. 나는 똑똑하니까. 그리고 나는 방법을 다 아니까.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그런 분들이 실제로는 사기를 종종 당하세요. 네. 그게 왜 그러냐면은,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고, 사기꾼이 사기를 정말 잘 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역설적이기도 하지만, 이제 그 사람들은 사기를 어떻게 쳐야 이렇게 상대방이 넘어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직업이잖아요. 직업인 사람한테 못 이깁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타 칠때 어떤 사람은 연주 굉장히 잘해요. 유튜브 채널 보면 정말 예술적으로 기타 치고 막 그래요. 그 사람들 기타 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. 일반인들이 아무리 기타 열심히 잘 치고 해도 기타 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는 못 이겨요. 마찬가지예요. 사기꾼도 사기를 잘 치니까 사기를 잘칠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중고 거래로 기타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위험 부담을 돈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 50만 원 차익 속에 위험 부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거 누구한테도 하소연하고 이러면 안 돼요. 아니 그런 거, 그런 게 완전히 싫으시다. 그러신 분들은 스틱 기타 사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실제 저 같은 경우도 학생분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중고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그냥 스틱 기타 사라 그래요. 중고 거래는 저만 합니다. 그래야 좀 뭐라 그럴까? 안심이 돼요.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마다 이제 온라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가격보다 매장에 직접 가서 물어보면은 이제 할인가들이 좀 있어요. 예. 그 공시되어 있는 가격 그대로 팔지 않습니다. 더 싸게 팔아요. 그런 거 알아보시고, 직접 그런 거 알아보시고, 싸게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중고가랑 별 차이 안 나요. 근데 그 조금을 아끼고, 그 조금을 아끼려고, 10만 원, 20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이제 사기를 당하는 거죠. 그러니까,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항상 위험 부담이라는 게 있다는 거, 그거 다 비용이에요. 그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, 기타 구입하실 때 웬만하면 그냥 새거 사시고요. 만약에 중고로 사고 싶으시면은, 위탁되어 있는 기타들 있죠. 예, 그런 기타 사시면 안전합니다. 왜냐면 그 샵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걔네가 그 기타에 대한 내용을 뻥을 칠 수가 없어요.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위탁되어 있는 거 사시는 건 괜찮고, 그리고 뭐, 택배 거래나 뭐 이런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. 이거 되게 애매해요. 택배 거래, 뭐 예를 들어서 사진 몇장 보고 택배 거래 했어요.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사진이랑 달라요. 뭐 예를 들어서 줄 높이가 보통 기타 줄한 2, 3mm 된다고 쳤을 때줄 높이가 받아봤는데 5mm예요. 엄청나게 떠 있어요. 그래서 판매자한테 물어보죠. 저 기타 줄 높이가 너무 높은데 이거 정상이라고 하셨잖아요. 이렇게 물어보면 그쪽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. 아, 난 5mm여도 정상적으로 잘 쳤다.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택배 거래 같은 거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위탁되는 거나 새 기타를 사시길 바라고요. 그리고 혹시라도 중고 기타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싸게 구입하는 건 그만큼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 이제 기타를 구입하실 때 조심해서 사기 안 당하고 좋은 기타 사시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